씨푸드 견과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데다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다이어트 하려고 아몬드, 호두 조금 해바라시 견과류 좀 먹고 있어요. 하루에 한 줌씩 정도. 브라질 너트하고 호두하고 땅콩하고 애들 먹이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서 자주 먹였어요. 땅콩, 호두, 아몬드, 잣, 호박씨 등 견과류는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효능도 각양각색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피부가 건조하거나 건망증에 심해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건강 상태에 맞춰서 도움되는 견과류를 선택하는 법 알아보고요.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된다. 견과류는 몸에 좋다고 무턱대고 먹다간 독이 될 수도 있어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견과류를 현명하게 구매하고 섭취하는 방법과 영양을 살리는 요리법은 무엇인지, 견과류를 더욱 건강하게 즐기는 법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추석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35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음식 장만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도 그 음식 차려놓고 식구들 모처럼 모여서 먹고 또 술도 한잔하면 그것처럼 즐거운 게 없잖아요. 네.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많이 드셨을 텐데 안주 삼아서 간식 삼아서 아마 이거 드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씹을수록 고소한 견과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추석 때 간식으로 후식으로 뭐 안주로는 안 먹었지만 또 운전하는데 옆에 앉아서 운전석 옆에서 계속 집어먹다 보니까 맞아요. 참 견과류를 많이 먹었는데 특히나 요즘에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면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예. 먹었는데 어떻게 전효실 씨도 견과류 많이 드셨나요? 저는 호박씨 좋아해요. 아니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 TV 보면서 그렇게 호박씨를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건강하게 맛있는 견과류. 그래서 붙은 이름이 있잖아요. 슈퍼푸드라고 하는데요. 네.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안에 견과류가 들어간다면서요. 많이 먹어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슈퍼푸드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처음 만들었던 것이 뉴욕타임즈고요. 10개를 골라서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중에 견과류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꽉꽉 들어가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슈퍼푸드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고형분 함량이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 견과류의 고형분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 표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그 일반적으로 견과류는 고형분 함량이 한 9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이 한 10% 밑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소 같은 경우는 수분이 90%, 고형분이 10%입니다. 반대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땅콩이나 아몬드, 호두 같은 것들을 만약에 한 줌 드시고 영양성분을 먹었다. 그러면 그걸 만약에 채소나 과일로 드시려면은 9줌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양도 많고 또 그만큼 소화기관이 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필요와 영양소를 쉽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슈퍼푸드가 바로 이 견과류입니다. 지금 차 교수님 말씀을 요약해보면